생명 존중을 위한 종로구 정신건강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제4학기 아빠 요리교실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제18차 목민관 클럽 정기 포럼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무학동에서 봄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종로구청장 기배 각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종로구민회관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 일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와 생명존중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2부에서는 노인들로 구성된 웰다잉 연극단이 노인 자살과 우울증을 내용으로 하는 소풍 가는 날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로비에서는 정신건강검사,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건강체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은 주요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에 이어 각종 시설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복지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종로구는 아빠들이 주방 일손을 돕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가져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아빠 요리 교실 강좌를 운영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교육은 4월 11일 개강을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칼 다루는 법을 비롯해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의 대표 메뉴와 여름 보양식 만들기를 실습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종로에서 제18차 목민관 클럽 정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목민관 클럽 회원 약 60여 명은 종로구 역사문화의 복원 현장, 근대 상업용 한옥 오진암과 물탱크를 활용한 윤동주 문학관을 탐방하며 현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 종로구는 제1회 무학동 개나리 축제, 제5회 청운효자동 벚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나리 군락지인 무학공원에서 열린 무학동 개나리 축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신앙송 등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청운효자동 벚꽃 축제는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참가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민속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주말을 맞아 종로구 곳곳에서는 종로구청장 기배 각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기상고 테니스장에서는 제21회 종로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종로구민회관에서는 제22회 종로구청장기 탁구 대회가 각각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2013년에도 종로구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취약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밸브 및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종로구 교육체육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방금은 아주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아이유의 삼촌이라는 노래입니다. 개구쟁이 삼촌의 차림을 묘사하면서 무릎 나온 추리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추리닝은 올바른 말일까요? 이 단어는 원래 영어 트레이닝에서 온 말로 일본 말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겁니다. 트레이닝은 훈련, 연습이란 뜻으로 거기에 옷을 뜻하는 복을 붙여 트레이닝복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운동복이나 연습복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가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을 통해 시민력 향상 및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강좌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